자, 33번입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인류학자인 뭐 그레고리 누구란 사람은 다음과 같이 suggest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아, 잠깐만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조금 이상하네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몸 하는 경향이 있대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조정하느라 시간이 걸렸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우리란 인간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답은 바로, 이게 이 주제에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 인간은 세상을, 자, focus in one 이란 말은, 하나의, focusing 이란 말은 집중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feature란 말은 특징입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특정한 어떤 특징 속에, 특징에 맞춰서 우리는 그 세상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초점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세상에서, 뭐, 어떤 측면 있죠. 사람이 어떤 면을 보는데 좋은 면만 봐. 세상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는 어두운 면만 봐. 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은 인간적으로 어느 한 특정한 면을 주로 집중을 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예문이 잘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로서 세상을 보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특징에다 우리는 집중을 해서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예가 올인 오글이라는 예를 지금 예를 들어봅니다. 자, 줌인이란 말은 뭔가를 우리가 이거 알죠? 줌인은 줌을 딱, 이렇게 딱 자세하게 당기는 겁니다. 줌아웃은 멀리 하는 거고. 우리 이게 줌인이고, 뭐 줌아웃이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대, 미안해, 반대로. 줌인은 이렇게, 줌 아웃은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로 했어요. 자, 자, 척단데 지금 신경 쓰다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줌 인을 하는데요. 매우 가까이에서, 소드에서는 매우에서 몸매서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 올인 어글이라는 털에다가 초점 맞춘 겁니다. 그걸 아주 가까이 확대를 시키니까 그 결과 각각의 이, 뭐죠? 헤어는 완전 서로 다르게 생겼어. 멀리서 보면 똑같은 올인 어글이 털이지만 우리가 확대경처럼 쫙 확대를 하면 그 하나하나의 모양새가 다 다르죠. 라는 그런 내용. 자, 반대로 우리가 또한 줌 아웃을 하게 되면 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to the extent는 어느 범위까지란 말입니다. 범위까지. 우리는 어느 범위까지 또한 줌 아웃을 할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범위냐. 그 범위의 끝은 그 올인 어글이가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어떤 오브젝트로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세한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올인 어글이나 B란 올인 어글이나 C란 올인 어글이나 똑같이 생긴 거야. 멀리서 봤을 때는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 인간들도 우리가 사실은 뭐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그래서 한 사람 보면 너희들 물론 쌍둥이지만 많이 달라. 하지만 일란성도 언뜻 보면 닮았어. 그런데 언뜻이란 말은 줌 아웃을 했을 때입니다. 반면에 자세하게 한 사람의 관찰하면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런 걸 예를 들으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줌인과 줌 아웃은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어떤 특정한 특징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얘기.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 지금 올인 어구리의 예를 이것을요, 무엇으로? individual, 각각의 것으로, 하나하나 개개인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것을 큰 어떤 유니트랑 하나의 큰 집단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볼수 있다. 줌인과 줌 아웃처럼 각각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물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거는 이 환경 생태계나 어떤 종이라는 그러한 큰 유니트의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줌 아웃을 했던 얘기죠. 그다음 하나하나로 본건줌 인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잠깐만요. 해결을 한것 같아요. 자, 해결했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이놈의 왼수 같은 이게. 자, it is possible. 그건 가능합니다. 이 많은 이러한 관점들, 이때 이러한 관점들이라는 것은 앞에처럼 줌인이라는 관점, 줌아웃하는 관점,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들의 많은 것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우리 이거 뭐, 땡길 수도, 확대할 수도,
뭐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앞에는 예를 들면 자 중요한 건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가 어쩌면 어떤 특정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땡기려면 뭐일을 들면 무슨 뭐 확대경이 필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도구 같은 이런 것들 줌인을 하기 위해서 뭐 각각의 조각들 있죠. 뭐 아까 말한 그 털의 각각의 조각들을 우리가 줌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줌아웃을 하려는데요. 완전한 전체의 생태계를 싹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한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자, 근데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결정적으로라는 crucially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나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와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Take up one perspective. 한 번에, 한 가지의 우리 관점밖에 우리는 그걸 택할 수가 없다. 취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관심을 어디에다가, 다양한 behavior, 행동, 무엇에, 각각 개개인의 각각의 동물들의 이런 행동들에 맞출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그 유니트들을, what unite, 그것들을요, 하나의 종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look at, 보는 것을 하거나 또는 구하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들을 더큰 우리가 생태적인 패턴의 한 부분으로서 보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들을 오직 한 번에 하나씩만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땡겼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막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를 동시에 할수 있을까요? 안 되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관점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번. 물론 두개다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할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고 싶네요. 모든 가능한 관점들은 포함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측면을 emphasizing, 강조한다라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포함을 하는데요. 반면에 그와 그 어떤 측면을 뺀 나머지 것들, 다른 측면들은 그와 반대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내가 줌인을 하는데 줌아웃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확대를 하는데 축소라는 그런 영역은 내가 확대할 때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걸 일종의 무시한다는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다? 이해할 때뭐 특정한 특징에 맞춰가지고 그것에 포커스 맞춘다? 이 책에서 아까 나왔던 거, 줌인을 한다면 줌인. 줌아웃을 한다면 줌아웃. 이런 하나의 특정한 관점만을 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